백성이 무강태자를 살려낼 것 같습니다. 전평을! 전평을! 저희가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자! 저들을 막아라! 또다시 도륙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맙으세요! 안 됩니다! 유덕 광대께서 승하하신 이곳에서 또다시 무고한 백성이 희생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린 백성들이여! 제발! 제발 멈추십시오! 제발! 제발 멈추십시오! 그대로 전진한다! 출발하라! 에! 방방곡곡의 산적들이 사남을 사칭하여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예. 그런 도적들을 백성들이 감싸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예. 그 백성들이 나를 시해범으로 알고 있다는 것도. 예. 헌데 어찌하여 내게는 벽지에서 나온 벽서의 이야기만 한 것이냐? 어찌하여 장가 목나수가 도적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야?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도 노비를 있으면서 방방곡곡의 도적들을 지휘할 수는 없어. 이는 민심의 문제이지 영매의 문제는 아니다. 하오나 폐하, 그들을 제거하면 민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돼. 해결의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야. 송구하옵니다, 폐하. 하오나 폐하, 그것은 폐하의 눈과 귀를 가리려던 것이 아니라 차마 폐하께 그런 세간의 불순한 소문을 알릴 수가 없었을 뿐이옵니다. 또한 폐하께서 아시는 대로 아무 연계도 뜻도 없는 불안당들이 사남을 사칭하여 도적질을 하는 것도 사실이오나 벽 중에서 나온 벽서 또한 사실이옵니다. 이는 분명 내밀하게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옵니다. 저 또한 정황상 장가 목나수 박사가 그들을 움직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는데 장가 목나수 박사가 상징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옵니다. 허니 장과 목나수를 참아시옵소서. 참으로 질기긴 질긴 놈들이다. 허나 아자도 죽이고 위덕 황제도 죽인 나야. 기로 말대로 네 가지 것들 죽이는 것이 무슨 일이겠느냐? 한데 말이야, 기루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 욕먹는 것이 싫어. 황제가 되기 전엔 폭군이 되더라도 황제가 되고 싶었으나 황제가 되고 나니 성군 소리가 듣고 싶구나. 이것이 나의 모순이다. 아니, 내 고뇌를
어찌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 너희 둘은 살고 싶을 것 아니냐? 나는 너희들을 죽이고 싶어. 아니 어찌하면 내 너희들을 살려주고 내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 만약 답이 합당치 않으면 나는 기루의 말을 따를 것이다. 이 자리에서 너희 둘을 참할 것이다.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다. 예. 무엇이냐? 제가 모두들 앞에 배신자가 되면 됩니다. 네가 배신자가 되겠다고? 예. 제가 그들을 토벌하면 됩니다. 제가 사남을 사칭한 모든 도족대와 불순한 무리를 이룰 만한 모든 인물들을 토벌하면 됩니다. 결국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폐하께서 저희를 죽이시고 그들을 토벌한다면 모든 비난은 폐하께 향할 것이나 제가 그 일을 한다면 모든 비난과 원성은 제게 쏠릴 것입니다. 네가 그 일을 하겠다고? 예. 그 모든 비난을 폐하께 저질렀던 불충에 대한 값으로 여기고 달게 하겠나이다. 제게도 폐하께 충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그래. 듣던 중 괜찮은 방법이다. 폐하, 이는 살아서 도주하려는... 대신, 몽라수 박사는 원산도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네가 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한다면 가차없이 처형할 것이다. 괜찮겠느냐? 예, 그리라도 하여 사실 수 있다면 그리 하십시오. 예, 그리 하십시오. 노비 장을 다시 승격하여 현재 민심을 크게 위협하는 도적을 소탕하는 도적 토벌대 대장으로 명한다. 그 첫 임무로 그동안 다른 뜻을 품어온 옥나수를 원산도로 유배한다. 박사를 원산도로 유배 보내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박사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한다. 알겠느냐? 예! 배에 오르거라! 예!
창희에게 진흙덩이까지 던졌다 하옵니다. 이것은 창희의 말이 맞는 것이옵니다. 이걸로 민심은 바로 정리가 될 것이옵니다. 아니, 이제 폐하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백성들에게 그런 취급까지 받은 놈이 뭘 어찌하겠습니까? 도적대나 불순한 세력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옵니다. 역시 폐하는 현명하십니다. 위사자평의 뜻대로 했더라면 사단이 났을 일을 이렇게 해결을 하시다니요. 서동공. 아가씨. 서동공. 대사잖아. 저희의 죄로 전하께서 노비로 더군다나 백성들의 진흙에 맞으시는 수모를 당하시게 하였사옵니다. 저희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필을 잘못하여.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모두들 앉으십시오. 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이제 거사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은 폐하의 신임을 받아 제가 위사부로 진입하기 위해 도적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 상인들의 정보력으로 꽤 많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위치를 아는 것도 두 군데 되고요. 그럼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진희 대장과 친분이 각별해 보이셨습니다. 예, 저희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진희 대장과 저를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헌데 목나수 박사님은 어찌할까요? 지금 빼내올 수도 없고. 박사님, 사람도 없는 섬으로까지 가시게 하여 참으로 송구하오나 저는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박사님이 거기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릴 것이니 그때까지는 편히 쉬시면서 지키는 병사들과 친분이나 쌓아두십시오. 내가 이곳에 할 일이라. 고립된 이곳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예, 그런 일을 할 만한 곳이라면 차라리 사람이 없는 그곳이 안성맞춤이겠습니다. 예, 허니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봐 주십시오. 분명 관원들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장께서는 위사부로 끌려갔던 우리 병사들의 상황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제 제 결집을 하는 것입니까? 예, 허나 지금은 그냥 상황만 알아보고 계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구문장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대자전아,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요? 아니, 뭔 소리요? 우리 저 장희 형님한테 뭔 일이 있는겨? 아, 그놈이 배신을 하고 도벌 대장이 됐단 말이야? 몽다수 박사님을 유배시켜버리고?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우리 장희 형님이 그럴 리가 없어? 아, 설마는 무슨 설마요? 지금 전국에 소문이 바닥이 퍼졌는데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어쨌든 그놈을 우리 손으로 처단하시죠. 일단 이곳 산채는 그자가 알고 있으니 철수하고 도선산으로 옮긴다. 왕구무장님께서는 그들과 연계해 주십시오. 관원이었던 자이니 무장님을 알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들과 태자전하께서 연계가 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천군 만마입니다. 예,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못 올 것입니다. 허니 모두들 이전보다는 조심해서 움직여 주십시오. 예, 예.
있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폐와 흑지평, 기류 같은 인간들 사이에 공주님을 끼워넣고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또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태자라는 이유로 죽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명예롭게 죽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굴종 대신 죽음을 택하려던 제가 죽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백성들의 염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광태자에 대한 염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헌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그들이 바라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이유로 잠시나마 백성들에게 패배감까지 안겨주며 이러는 제가 옳은 것입니까?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에 내가 무광태자이기에 그리했습니다만, 만약 제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아니면 그리되지 못하면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건 괜찮지 않습니다. 그건 두려워하십시오. 그건 무서워하십시오. 그것이 지금의 황제와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황제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압니다. 두려우셨을 줄도 알고 진흙을 퍼부는 백성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도 압니다. 만약 제게 정말 천명이 있다면 그건 제게 공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이 내일 아침 일찍 나갑니다. 나가 있는 동안 쭉 토벌대장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보아야 한다. 알겠느냐? 그럴 필요 없겠다. 토벌이란 것이 전쟁만큼은 아니어도 대원들 사이에 돈독한 동료애가 있어야 하고 한몸이 되어야 해. 허니 폐하 지시 외에 다른 자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빠지거라. 아, 저 그것이 아니라 가서 내일의 지시를 내릴 것이니 군관들을 불러오너라. 예. 대체는 누구냐? 해 황제께서 승하하실 때
나는 박사님을 몰래 도망시키려 했다. 그런데도 박사님은 알 수 없는 말로 나를 혼자 두고 가셨다. 너 때문이기는 해도 너여서는 아니라고 하셨어. 이번에 너의 이 말도 안 되는 배신에도 박사님은 그냥 수용하셨어. 대체 뭐야? 영감으로도 모자라 나를 이리도 고통스럽게 하는 너는 누구냐? 모진이. 내일 새벽 4시에 서둔산 소리제로 출발한다. 너는 20명의 인원을 이끌고 북쪽에서, 너는 20명의 인원을 이끌고 서쪽에서.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지거라. 쳐라! 오셨습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예, 워낙 자세히 알려주셔서 아주 수월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아낸 다른 도적대입니다. 예. 왕궁문장께서는 유림을 만났는지요? 가르쳐주신 곳을 가보았으나 없었답니다. 허면 태자전하의 뜻을 곡해하여 모두 피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텐데. 하여 저희가 관원 시절 유림이라는 자와 친했던 관원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서 알아냈습니까? 안돼. 그것이 뭡니까? 친했다는 자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상태였습니다. 예? 몇이나요? 저희들이 알아낸 자들은 좋게 승미연 가까이 됩니다. 하여 그 중에서 사는 곳을 아는 자 몇을 추려봤습니다. 여기 같은 시기에 낙향했다. 혹 그중 아차 근처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이 약탈한 재물들입니다. 그동안 나를 잘 따라준 너희들의 노고에 내가 오늘 보답을 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근처로 모두 사냥을 나가 멧돼지를 잡아오너라. 멧돼지를 안주로 삼아 술이나 마셔보자. 자, 시작하라. 부르셨습니까? 그래, 나는 좀 쉬어야겠다. 예. 허니 미안하네만 내 막사 앞에는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네가 좀 지켜다오. 예, 들어가십시오. 유림이란 자를 아시지요? 누구냐? 누구기에 유림이를 찾아? 나는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비겁한 배신자 장이란 말이냐? 어디 있는지 아시오? 만나야 합니다. 이런 고향 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안다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헤아려는 것이 뻔한 이놈에게 내 어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냐?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요. 유림에게 내 앞에 나타나라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유림과 같이 그만두었던 관원들 모두 불순한 무리를 몰아 잡아간다고요. 뭐라? 여유도 그리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허니 가능한 빨리 나타나라 하십시오. 나는 아차 관청을 거쳐 사비성으로 갈 것이니. 뭐라고요? 아니, 정말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어쩔 것인가. 그
그때 그만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인다면 이는 또다시 엄청난 피를 부를 게야. 그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요. 그냥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아차 관청을 거쳐 이 사비성으로 간다고 했네.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예? 정말요? 아자태자 전하와 위덕 황제, 무강태자의 이름으로 처단하겠습니다. 토벌대장 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서 토벌한 도적들이니 이곳 관청에서 처결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모두 바깥에서 잤습니다. 바로는 이곳서 유하고 갔으면 하니 대원들에게 숙소 좀 마련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병사들 숙소를 마련하도록 일러라. 예. 그리고 토벌대장에겐 따로 이 숙소를 마련하도록 하고. 예. 절 따라오시지요. 편히 쉬시죠. 알겠네. 날 보좌했다고